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어떻게 하지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또 뭔가를 써요. 어떤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를 썼는데 뭘 썼느냐 하면 가나마다 들킨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손님 명부의 이름들을 다 썼다. 그래서 창피해서 다 도망갔다.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 저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정직한 침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도 그리고 돌로 치겠다고 몰려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녀를 향해서 정죄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와 더불어 함께 해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자신의 죄를 알지만 그 죄 가운데 어떻게 하지요? 그저 손 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픔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 아픔과 상처의 이해와 공감으로 함께 해주고 때로는 백마디의 말보다는 그저 침묵함으로 함께해 있을 수 있음이 참 사랑과 회복의 비결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자식을 10명이나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자신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 있는 그 욥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와서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 그 친구들 가운데 적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욥의 곁에 앉아서 손 한번 꾹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를 회복시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지혜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정직하게 침묵하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침묵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더라. 그것입니다. 7년 전에 저는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자 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면서 고향으로 남편을 따라서 남편 고향으로 왔어요. 사우스 다코타입니다. 그리고는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고요. 어찌된 일인지 백인인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남편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 통신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언어도 서툰데도 불구하고 한국 그 여인의 그 있잖아요. 시부모님 잘 받들고 남편 잘 돌보고 일도 해가면서 집안도 하고 두 아들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한번 워싱턴 DC에 출장을 왔어요. 3개월 동안 교육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출장을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 작정하기를 내 한국 부인과 이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당신과 나는 끝났어. 이혼합시다. 이랬어요. 이 부인이 얼마나 큰 상처와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 백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이 여기서 조용히
집을 떠난다면 오케이. 그러나 당신이 소송을 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을 문제 삼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보낼 수도 있어. 이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국 여인이 어떻게 되면 목욕할 때에 12살, 13살 된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야, 얘야, 등 좀 밀어라. 등도 밀어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 아들들 목욕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언으로 받아나가지고는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섹슈얼 어뷰즈로 너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저 한국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그냥 집을 놓고 그리고는 그 길로 온 거예요. 온 거. 어디로? 버지니아 페어팩스로.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소셜워커를 찾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인권 변호사를 찾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해보자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그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이분들이 금세 알게 됐어요. 또 이분도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도 국제결혼해서 어려움 겪고 또 결혼을 두 번 세 번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이 그것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서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천만의 말씀 좀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다 쫓겨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쫓겨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혼당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 괜히 그랬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되어졌던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로 했던 간에 그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왔어요. 저에게 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 데로 가고 싶은 먼 데로 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녀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 정말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때로는 정직하게 침묵해야 할 때가 있으며 행동보다는 오히려 진지하게 공감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성도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정직하게 침묵하며 공감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이야기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 소발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번민과 고민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